제가 총 4마리의 물고기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4마리 중 3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물고기가 없어.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은 어항에서 키우기 항상 미안했던 옐로텐과 닮아 놀자는 그 작았던 놀자와 로얄 그라마가 폐사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요. 제가 사는 이곳이 약간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 여름이 되면서 벌레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근데 두달 전부터 작은 벌레에 제가 물리기 시작했어요. 침대에 사는 빈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옴도 아니고 벼룩도 아닌 이 정체모를 이 작은 벌레에게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해충을 처리해주는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2주 전에 1차 방역을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전체를 살충을 하고 소독을 했습니다. 그 방역을 하고 이 사단이 나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물고기가 단한 마리도 없습니다. 원인은 제가 최대한 조심한다고 했지만 그 살충제가 물에 들어가면서 물고기들이 폐사를 하고 다음날 바로 백탁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사실이지만 피레스노이드 계열 살충제가 어독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니모 한 마리가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산호도 무탈합니다. 그러나 2차 방역을 내일 또 하게 됐습니다. 방역을 하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충제를 뿌리고 가스를 피워놓기 때문에 5시간 동안 제가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수저도 제가 꽁꽁 싸매고 활성탄도 준비를 하고 환수물도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나가기 전에 기포기도 틀어주고 만만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여기 계시는 리퍼 한 분이 제 니모를 위탁해 주셔서 그 니모는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 방역 전에 수조를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포기를 설치해 줍니다. 위에 나무 판자를 얹고 비닐로 선물을 포장하듯이 수조를 꼼꼼히 잘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천을 덧대어 주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행운을 빌어주세요. 방역을 하는 동안 집에 있는 모든 침구류를 세탁해 주었습니다. 가스 때문에 5시간 동안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제 수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둘러 최첨단 냉각기를 설치해 줍니다. 미리 준비해 두었던 활성탄을 RODI 물에 헹궈서 선풍기에 넣어 주었습니다. 재빠르게 환수도 해 주었습니다. 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조가 너무 평화롭습니다. 큰 온도 스윙에도 탈락하는 산호 없이 다들 괜찮습니다. 그리고 위탁 보냈던 마지막 생존자 니모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누가 말미잘 빠돌이 아니랄까봐 오자마자 곧장 말미잘로 향하네요. 이렇게 2차 방역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해충 없는 세상에서 살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인의 부족함으로 보낸 물고기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식구들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봉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유용한 정보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피 리핑입니다. 베니퍼였습니다.